코오롱 티슈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게 지금 인보사 뭐몇년전 시끌시끌했던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아마 거래 중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것 같은데요. 그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에 주 성분 중에 하나가 2017년에 이제 식약처 허가 당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로부터 이제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고요. 이때 이제 미국 임상 3상도 중단이 동시에 됐었습니다. 이 코오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적힌 것은 이제 연골세포였는데 알고 보니 뭐 신장세포였다. 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코오롱층은 그때 당시 개발 당시 착오가 있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소송을 제기도 했었는데요. 식약청을 대상으로 지난 작년 2월에 또 패소를 하면서 지금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FDA가 3상을 재개를 할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분위기가 약간 급반전되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건 확실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어쨌든 거래가 정지돼 있으니까 이 네. 코오롱 티슈를 들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라고 하는 게 실질심사를 해서 네. 상장에 뭐 적격 좀 부적격하다 하면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실질적으로 뭐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아마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은? 네, 다음 달도 이제 실질 적격성 심사가 있는데 뭐 이전에 있었을 때는 이제 뭐 개선 기간을 받았었던 지금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 FDA가 지금 임상 3상을 재개를 허가한 것은 일단 안전성에서는 유효한 거 아니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게 골관절염 치료제인데 이제 그 코오롱 티슈진 입장에서는 고관절 골관절염에서 적응증을 확대를 해서 이것도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하겠다고 이제 미국 FDA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가장 규제 기관 중에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FDA에서 이렇게 임상을 재개를 허가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식약처에서도 이제 뭐 지금 이미 사실 뭐 세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가 제재를 내린 것이지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상장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날짜를 정해서 거래가 재개되거든요. 거래 재개가 될것 같습니까? 네, 거래 재개가 당장 이번엔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시 이제 개선 기간을 다시 1년 정도 부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렇게 사실 식약처에서 처분이 지금 아직 뒤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재개를 할수 있을까? 좀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래가 재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좀 섣부른 예측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코오롱에서도 거래가 재개될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상장 상장 폐지만 폐지만 안 돼도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뭐 개인 투자자가 지금 6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2019년 이후부터 거래가 지금 안 돼서 발이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상장 폐지만 모면해도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 아닐까 좀 그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수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